나이가 들면 기도의 힘이 약해지고 근육의 힘이 약해지면서 기도가 더잘 막힐 수 있습니다. 코가 막히면 왜 그럴까요? 코로 숨을 쉬기가 답답하면 나도 모르게 입을 벌려요. 입을 벌리면 턱이 더 뒤로 넘어가죠. 뒤로 가면은 기도가 더 막히죠. 그래서 코막힘도 요인을 가져오죠. 그리고 이 골격 구조, 특히 얼굴 작은 사람들, 턱 작은 사람들, 얼굴이 갸름한 이쁜 사람들이 우리 연구소에 많이 옵니다. 특히 요즘 젊은 아가씨들 또는 젊은 청년들도 코를 많이 골아서 와요. 얼굴이 작으니까 기도 자체가 좁거든요. 얼굴은 작아졌는데 덩치는 커졌어요. 빨 때는 좁은데 많이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는 이런 현상이 생기거든요. 연조직은 이제 편도가 붓거나 목젖이 늘어지거나 뭐 이런 거고요. 제일 큰 거는 바로 혀라는 거고요. 이게 뭐냐면은 한글로 써놓고 있어요. 120kg 뭐 남짓 때는 굉장히 뚱뚱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무호흡이 시간당 60번, 시간당 10번 굉장히 심한 무호흡 환자들이에요. 그런데 똑같이 뚱뚱한데 얘는 한 시간당 60번이고 그러면 6, 7, 42, 400번 하룻밤에 400번의 숨을 안 쉬는 호흡 정지 상태가 일어나고 이 사람은 10번이니까 70번이죠. 70번의 호흡 정지가 와요. 엄청난 차이거든요. 이 차이가 뭐냐? 바로 구강에 비해서 혀가 얼마나 큰가라고 그 차이가 이렇게 현격한 차이를 보인다는 겁니다. 용성이? 그래서 혀가 큰지 안 큰지 어떻게 하느냐? 이 사람 보이죠? 이빨 자국입니다, 이게. 눈 톱니바퀴처럼. 이빨 자국이 깊게 찍힐수록 코골이가 심합니다. 무호흡도 심합니다. 그래서 코골이가 심하다면 소리가 큰게 아니고요. 숨을 제대로 못 쉰다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집에 가서 거울 한번 이렇게 보세요. 그러면 나는 코안 골아 라고 하면 소리는 작아도 호흡이 방해를 받을 수가 있는 경우도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특히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고 자다가 자주 깨는 것 같고 그런 경우가 있다면 반드시 녹음을 해서 들어보자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목젖이 이렇게 생겼는데 이 사람은 이제 코를 많이 골아가지고 충혈이 된 거고요, 아침에. 요 사람 보이죠? 목젖이 아주 길죠? 밤새 목구멍이 빨아먹었어요, 목젖을. 그래서 길이 늘어집니다. 이게 더 늘어진 사람들 많아요. 이게 지금 저희 고객들 사진이에요. 이름은 안 나오니까 괜찮겠죠? 얼굴도 안 나오고. 이런 모양을 갖고 좀 나는 아 코를 오래 골았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거 보시면 뻥 뚫어놨죠. 터널 공사 있죠. 코 군다고 여기 뻥 뚫었어요. 근데 우리 연구소에 왜 왔을까요? 수술해도 소용없으니까. 목젖이 없어요. 그러니까 뚫었죠. 뚫어. 병원에서 자른 거예요? 그렇죠. 터널 공사. 네. 이런 사람이 수십만 명이 넘을걸요? 엄청 많아요? 이거의 가장 큰 부작용? 사레. 국물 먹다가 기도로 자꾸 넘어가요. 이게 꼴깍할 때, 이게 목젖이 내려오고 혀가 올라붙어서 꼴깍 삼키는데 기도를 막아줘야 되는데, 여기가 너무 많이 잘리면, 틈이 조금만 있어봐요. 국물이 기도로 탁! 한 방울만 튀면 아주 그냥 사레가 아주 자지러지게 걸리는 거죠. 그래서 이 수술한 사람들은 국물을 굉장히 조심스럽게 먹거나 어려운 자리는 아예 안 먹어요. 물 먹다가도 살이 덜리는데. 이런 수술은, 해봐야 힘든 건 알까요?